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 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집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번 기회에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끝장내려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사울을 따르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이 되어서 오랜 시간 이 다윗과 또 싸움을 또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이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 치를 떨었을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이제 모든 가문을 이제 좀 끊으려고 하는구나. 더 이상 후환이 없도록 하려고 찾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상에서 또 특별히 이렇게 이 당시에 왕권이 바뀌면 그 왕의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는 것이 또 관례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유 때문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었고요. 이제 므비보셋을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으며 자신의 왕자 아들들 중 하나처럼 므비보셋을 여기고 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시 다 므비보셋에게 주고 정말 므비보셋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또 사용하시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이 원수를 오히려 은혜로 갚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이러한 삶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 어떤 사람들의 생각, 어떤 그런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또 19절에서 20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또 마지막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귀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윗은 결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을 저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그런 귀한 삶을 다윗은 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므비보셋 또 사울의 집안에게 행한 이런 일처럼 오히려 자신의 원수였던 집안을 선대하는,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므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이런 귀한 삶을 살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에는 다윗은 항상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분명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어도 다윗의 삶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친구 요나단, 그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신뢰가 더욱더 컸다는 거예요. 다윗이 흔들릴 때마다 그 친구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흔들릴 때마다 요나단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에게 용기와 확신을 줘요. 행동으로, 말로, 또 마음으로.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이기 이전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죠. 다윗에게 베푼 요나단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고 다윗 역시 이 은혜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도 용서할 수 있었고 요나단의 형제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에게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왜 이 다윗의 모습이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려온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또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오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상처는 금방 잊어버리면 좋은데 어떻게 된 게 우린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친절과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아픔은요, 너무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진짜 원수, 그 사람에게 원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했기에 요나단의 가족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저만 보더라도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에 또 그 사람 당사자들이 아니더라도 또 내가 베풀 수 있는, 내가 은혜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어주며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지금 나의 은혜를 베풀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는 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므비보셋은 두 발을 쩔뚝이며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드발이라는 지명의 뜻이 재미있는데요. 이 로드발의 뜻은 목장이 없는 황무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무지와 같은 곳이 로드발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므비보셋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한때 므비보셋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로드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황무지와 같은 삶을 푸른 초장의 삶, 쉴 만한 물가로 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다윗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기에 이제는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로드발 같은 인생 살았던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므비보셋에게 그대로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다윗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혹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시간 잠깐 돌아보면서 아 나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와 신뢰를 보내주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얻었고 또 내가 참 아플 때 다시 회복되었고 뭐 이런 고백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다시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도 좀 하시고 또 이제 그분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나도 그들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로드발과 같은 그저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귀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전 우리와 같은 아픔의 삶이 있다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요나단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그 므비보셋을 사랑으로 은혜로 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총을 베푸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위에서, 또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지만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